네,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이곳 명동에서 오늘 모금 활동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1,000원이 요새 사실은 작다면 작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1,000원만 모아주시면 시선 씨도 지금 나오고 계시고요. 우리 윤소희 씨, 서유림 씨 너무 예쁘시죠? 네. 네. 제가 옆에 있으니까 잠깐 여쭤볼게요. 오늘 모금 활동 어떠세요? 오늘 좀 많이 꽉꽉 채우실 자신 있으세요? 매년 5월 5일마다 이렇게 거리 모금 나오고 있는데요.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이 모금을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많은 동참 꼭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오늘 모금 처음 왔는데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소희입니다. 저도 이렇게 저희 지민 씨랑 이렇게 5월 5일마다 매번 명동에서 찾아뵀던 것 같은데요. 5월 5일날 오늘 따뜻한 날이니만큼 날씨만큼 여러분들 마음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제3세계 어린이들 많이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유, 좀 말씀도 잘하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서유림입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마다 더 좋은 에너지를 얻어가게 돼서 저 역시 이곳에 오는 게 너무 기쁘고요. 오늘도 역시 모금 활동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에 지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원이면 굶주리는 아이들이 일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5,000원이면 굶주리는 아이들이 한 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5,000원이면 한 달간 먹을 분유를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습니다.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명동에서 우리 한지민 씨를 비롯해서 윤소희 씨, 서유림 씨 그리고 미스코리아 이지선 씨 많은 연예인분들이 모금통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사진도 찍는 건 좋지만 여러분, 네, 정말 작은 돈 1,000원 한 장이면은 국민의 사회봉사 모임인 길벗과 UN 국제보호단체인 조인투게더가 함께하는 굶주리는 지구촌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모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또 그 예쁘고 착한 다이어리와 티셔츠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쁘고 착한 다이어리 그리고 착한 티셔츠 보셨죠? 네. 자, 티셔츠와 다이어리가 어떻게 착할 수 있는지 김미진 아나운서가 설명. 자, 우리 연예인분들과 사진 촬영하신 분들은 꼭 모금함에 여러분이 정성 모아주셔야 됩니다. 많은 저희가 오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의 동창이 한 생명, 또 연생명, 더 나아가 수많은 지구촌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멋진 공연도 함께 들으시면서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팽이 박수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바로 어저께 따끈따끈한 열반 발표를 했었고요. 저희 고맙습니다. 네, 달팽이 감독님 잠시만요. 고맙습니다.